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반도 체육단 경기도 화주시 의회 1층 로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개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배너 내용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개성의 문화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남과 북이 어떻게 교류를 하여 유네스코의 공동으로 판문점과 그리고 개성 팔경 남측에 있는 일부 그리고 도라산에 있는 고려태조 왕건의 참화산 그리고 또 멀리는 인천에 있는 강화도에 있는 고려 천도까지 저희들이 남과 북이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촛불을 하기 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의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성하면 제일 유명한 자연유산이 박연폭포입니다. 이 박연폭포 물줄기가 천하게 내리는 것처럼 남과 북도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박연폭포를 가져왔고요. 박연폭포의 시구절에 가장 큰 은뜸의 주제는 두루미입니다. 이 박연폭포 두루미와 용이 만난다는 전설이 있는 이 연못은 서해바다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전설이 있는 박연폭포고요. 그래서 저희가 박연폭포 이어서 바로 두루미를 보실 수 있게끔 두루미 사진이 네 점이 와 있습니다. 개성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제두루미와 천연기념물 203호, 202호, 단정화, 하얀 두루미와 흑두루미 이렇게 두 두루미를 데리고 왔고요. 한탄강변에 있는 오리떼, 그리고 거의 이렇게 두루미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제두루미와 흰두루미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이렇게 가져왔고요. 이 뒤에 보면 1755년에 평안강세한 선생님이 개성 부사였던 친구랑 함께 여름날 찍었던 16초 화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큰 다리가 있는 것이 염통골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한국의 미술사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원래 미술이나 문화재를 좋아하다 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대 배경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이 평강세한 선생님의 16첩을 들여다보다 보면 개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755년에 개성 풍경이 이렇게 개성의 남대문에 종이 종로에 걸려있고 뒤편에 이렇게 아스라이 집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이런 개성의 남대문 사진을 배경을 이렇게 대고 있고요. 이 태종도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모습을 종이에 19절을 이렇게 쓰는 모습 이런 태종대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성을